이런 돼지가 10마리 잡으면 한 마리 나올까 말까예요. 이거 심었을 때 지방이 이렇게 떼낸다고. 이렇게 떼어내도 이 기름을 버릴 때 버리더라도 좋은 삼겹을 얻으려고 이 성게를 버리는 거야. 야, 삼겹살이 근본이네. 여기 이 찰기 보세요. 지방 색깔하고 좋은 고기들은 이런 느낌이 난다니까. 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정용강입니다. 자 여러분, 저는 지금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나와 있는데요, 또 바로 여기 앞에 30년이 다 돼가는 아주 맛있는 정육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바로 뒤에 보시면은 신사강 정육식당이라고 하는데요, 아마 이 식당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정말 맛있는 식당인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 그리고 여기 메뉴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소고기 부위도 정육식당이다 보니까 구이용 부위들 다양하게 있고요, 국내산 한우 100g당 24,000원이에요 그거 이외에 뭐 주물럭이나 육회, 간천엽, 등골까지 다양하게 있고, 그다음 돼지고기 부위도 삼겹목살, 갈매기, 돼지갈비, 항정, 이렇게 구이용 부위들 5가지 있는데요, 삼겹살 기준으로 봤을 때 100g당 8,000원이고요 식사류도 해장국, 냉면, 국수류까지 기본적인 것들 다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상차림 비용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가격대도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. 고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원육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자 여러분, 참고성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동치미 나오고요, 배추김치, 절임류 나오고요, 청포묵, 콩나물무침, 쌈채소 나오고, 그다음 바로 버무려주는 파절이, 소스는 참기름장하고 쌈장 나오고 콩마늘 나옵니다. 그 다음 여기 좋은 게 인당 하나씩 선짓국이 나와요. 진짜 대박 아닙니까? 기본 창구성에 이렇게 서비스로 포함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. 다대기 살짝 풀어져 있고 배추 시래기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네요. 중간중간에 고기 좀 있습니다. 일단은 선짓국 한번 먹어볼게요. 술안주인데 완전 간이 짭조름하면서도 선지의 깊은 맛도 있고요, 안에 배추 시래기가 들어가서 시원하면서도 다대기의 얼큰한 맛도 같이 있어요. 그냥 바로 밥 하나 뚝딱 말아가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너무 좋습니다. 김치도 이쪽에서 담근 국내산 김치인 것 같아요. 야, 김치 맛있네. 형님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? 예, 20년 넘었죠. 먼저 북문에서 있다가 일로 온 거라 한 30년 넘어요. 사장님 그럼 합이 그럼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하신 거네요. 그렇게 되죠. 예, 한 30몇 년을 하셨으니까. 와. 아, 워드기 엄청 좋네. 네. 삼겹살이 네. 못해도 이렇게 네. 한 마디 나와야 된다고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휘어지질 말아야 돼요, 빳빳하게. 이런 돼지가 10마리 잡으면 한 마리 나올까 말까예요. 이렇게 삼겹살을 볼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. 보통 구경돈이 한 90kg다 그러면 요거는 한 110kg 정도가 나와야 네. 마무리가 있어. 소비자들한테 규격돈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좋은 돼지로 좀 인식되는 네, 게 그것도 아니잖아요. 네, 그건 절대 아니야. 그 돼지는 지방이기 때문에 삼겹살을 보면은 뻑뻑한 느낌이거든요. 근데 소비자들이 눈으로 선택을 하니까 그런 삼겹을 찾는 거야. 지방이 그렇죠? 이거 쓸었을 때 지방이 10% 이상 나와야 돼. 도수가 나와야 진짜 좋은 삼겹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. 이렇게 떼낸다고. 이렇게 떼어내도 이 기름을 버릴 때 버리더라도 좋은 삼겹을 얻으려고 이 삼겹을 버리는 거야. 진짜 좋은 삼겹을 쓰면 이렇게 화해야 돼. 이걸 또 찌개로 끓이거든? 이 찌개도 또 맛있어지는 거야. 그렇게 되는 거야. 삼겹살을 잘 골라놔야지 찌개까지도 영향이 가고 맛있어. 지금 이쪽 보면은 이거 삼겹살 지방 그 두꺼운 데인데 이것도 싹 다 제거하시네. 엄청나봐요. 예. 그래, 이게. 야. 이거 일반 자회점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삼겹살 팔겠어요? 안 팔지? 그럼 삼겹살이 비싸지지. 네, 맞습니다. 예? 그러니까 이게 100g 단가나 이제 그 한근 가격만 보고. 그렇지, 그런 손님들이 거예요. 그러시는데. 이렇게 나가는 거야.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. 거기다가 진짜.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오돌뼈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이거 치에 발라요. 왜?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나갈 수가 있어. 삼겹살은 이게 만약에 오돌뼈 하나도 안 붙어. 네네. 또 혹시 이거 저런 사람 자 여러분, 고기 주문한 거 나왔습니다. 자 고기는 제가 삼겹살, 목살, 갈매기살 이렇게 주문했고요. 좀 투박하게 듬성듬성 썰어서 나오는데 두께감은 좀 있는 편이에요. 고기 자체도 원육도 꽤 좋습니다. 제가 지방기 있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.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지방 있는 쪽으로 주셨어요. 정육식당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육 코너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뭐 지방이 좀 있게 달라, 아니면 지방을 좀 적은 대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갈매기살 같은 경우에도 통으로 듬성듬성 썰어져서 나오는데 양쪽 막이 다 제거되어 있는 상태예요. 목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덩어리로 주셨네요. 삼겹살 원육만 봐도 흐물텅거리는 게 아니라 딱 각이 잡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것만 봐서도 고기 원육은 기본적으로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기름기가 가장 적은 목살 먼저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그리고 불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사각형 코팅팬이고요. 여기 보면은 종이컵이 매립이 되어 있어요.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센스 있네요. 아, 이런 오래된 식당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돼지고기 기름 나온 거에다가 마늘도 구워 먹고 이래저래 먹을 수 있다는 거죠. 국룰은 여기 기름 나오는 거 있죠? 여기다가 김치 구워 먹어야 제맛이지. 아, 색깔 좋다. 아따. 이런 데서는 좀 큼직하게 먹어야 해도 제맛이에요. 약간 스테이크 느낌으로 그냥. 여기 있는 동안 동치미 한번 먹어볼게. 아, 좀 달달한 스타일이네. 단맛이 좀 많은 거 보니까 사이다 같은 거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딱 잘 익는다. 아, 이게 조금 얇거든요. 이거 얇은 거 먼저 한번 먹을게요. 딱 옛날 맛이네. 집에서 먹는 맛. 굉장히 투박한 맛입니다. 자, 이거 항상 알죠, 여러분들? 올려서 이 고기끼리 겹쳐지면서도 자기들끼리 계속 온도가 올라가거든요. 목살에서 제일 맛있는 쪽을 먹어봐야겠죠. 이거 지금 소금도 맛소금에 후추 뿌려져 있는 거야. 딱 진짜 옛날 느낌. 어우, 이거 맛있어. 목살 그 단단한 지방 쪽에서 오는 식감도 좋고 목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육향도 좀 진하게 나요. 물론 구워 먹었을 때 전체적인 맛의 밸런스는 집에서 구워 먹는 맛과 비슷해요. 좋은 원육을 집에서 구워 먹었을 때도 이 맛이 충분히 납니다. 김치에다가 하나 싸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위에다 올려서. 김치가 새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구웠을 때도 딱 적당하게 잘 맞아요. 좋네요. 다음은 삼겹살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야, 삼겹살이 근본이네. 여기 이 찰기 보세요. 지방 색깔하고 좋은 고기들은 이런 느낌이 난다니까. 삼겹살 이렇게 구우니까 뭐 유치원생 때인가? 그때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 마당에서 구워먹는 이 삼겹살. 아, 그때 생각나네. 비닐봉다리에다가 듬성듬성 커팅된 거 딱 저 가져와가지고 손으로 그냥 집어가지고 딱 나가지고 그냥 그 돌판 같은 삼겹살에다 구워먹었단 말이지. 그 당시엔 그런 소울이 있었지. 이번에는 기름장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진짜 이 직사각 불판에서 구워야지 나는 맛. 프라이팬에다 굽는 맛도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집에서 먹던 맛. 그냥 집에서 먹던 맛이 붙은 것 같아요. 옛날에 집에서 먹던 맛. 그 불판에 따라서 달라지는 고기 맛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야, 기름기 많은 거. 그리고 여기에 삼겹살이 하나 더 올라가야 돼. 진정한 K 더블 패티. 갈매기살은 지금 양쪽 막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빼서 살짝 덜 익혀주는 게 좋아요. 바짝이면 굉장히 푸석해지거든요. 눌러봤을 때는 완벽합니다. 지금 익은 게. 자, 통통한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확실히 그 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. 막이 있는 것은 톡톡 터지는 느낌이 나거든요. 근데 막이 제거된 갈매기살은 마치 그 안창살처럼 부드득하면서 그 육즙이 팍 나와요. 그때 그 식감도 되게 좋습니다. 근데 확실히 부드러운 맛이 좀 더 강합니다.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호불호가 없는 느낌. 솔직히 갈매기살하고 삼겹살하고 좀 박빙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꼽자면 여기는 삼겹살. 삼겹살을 뽑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불판하고 가장 적절하게 잘 매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닿는 면적이 많은 코팅팬이다 보니까 고기를 구웠을 때 그 삼겹살의 지방을 잘 빼내주거든요. 그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구워지는 김치하고 콩나물 무침, 이게 또 별미거든요. 빠져나온 기름을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식당을 더 베스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
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수원의 그 신사강 정육점에서 식사를 맛있게 해봤는데 이 식당이 이제 장점하고 좀 아쉬웠던 점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정육점에서 선별한 원육을 직접 바로 커팅해가지고 신선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고 이 불판에 걸맞는 참고석류들 김치하고 콩나물 무침 불판에다 놔가지고 그 어렸을 적 마당에서 구워 먹었던 그런 추억의 삼겹살 맛을 느낄 수 있는 최적화될 수 있었던 참고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선지해장국 인당 하나씩 나오는 점도 되게 좋았습니다.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불판 특성상 원육은 참 좋지만 맛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. 숯불에서 나오는 맛과 직사가 코팅팬에서 나오는 맛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먹는 느낌보다는 아 그냥 집에서 먹는 맛일 수도 있는데 라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고기는 맛있었는데 창구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식당들을 방문해 봤기 때문에 비슷한 식당들과 비교했을 때 맛있지만 무난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테이블 자체가 협소하기도 하고 불판 특성상 기름이 좀 튀는 점과 손님들이 많을 때는 좀 연기가 많이 안에 유증기가 좀 자욱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쪽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와서 한번 식사해보시면 참 좋은 식당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먹었지만은 간천엽이나 등골들도 있거든요. 좀 신선한 한우의 어떤 부산물들도 드시고 싶은 분들은 네, 참고하셔가지고 방문하셔서 맛있는 식사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